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리고 일본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계속되는 경고들. 최근 100년 만에 남태평양 뉴질랜드와 호주에서의 천여 마리의 의문의 돌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면서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태평양에서 또한번안 좋은 시그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오세아니아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으며, 약 1만 킬로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고,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19.2km 높이까지 치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이 됐으며, 해저 케이블이 손상돼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일어났으며, 문제는 이번 통가의 해저 화산 대폭발에도 일본 기상청은 오보청, 구라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통가 해저 화산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7,900km 떨어진 일본은 폭발 당일 저녁에는 쓰나미 가능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16일 0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일 오후 10시 52분 오가사와라제도 이치치지마에 쓰나미가 관측이 된 뒤였습니다. 또한 쓰나미 높이 예측도 일본 기상청은 빗나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의 높이를 최고 3m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아마미군도 고미나토에서 최고 높이 1.2m의 해일이 관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 발생 시간과 높이 예측이 모두 빗나간 예측을 내놓은 일본 기상청에 대하여 일본 국민들은 그저 허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2020년, 2022년 9월 10일, 통가 해저 화산 근처의 한 해저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분화 시작 11시간 만에 수면 위로 새로운 섬이 솟아올랐습니다. 2만 4천 제곱미터의 새로 나타난 섬은 올 1월 대폭발을 일으킨 훈가 이 하파이보다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섬의 이름은 홈리프입니다. 이 100년 만에 천여 마리의 돌고래 사체의 발견과 이 홈리프 섬의 탄생, 그리고 후지산에서 연속되는 이 저주파 지진들과 이 후지산에서의 나타난 삿갓구름, 그리고 후지산에 나타난 흰색 무지개 같은 것 등으로 인하여 일본은 후지산 대폭발이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경고 또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폭발한 일본의 니시노시마 화산에서 3,600km 떨어져 있는 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시벨루치 산이 또한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이 시벨루치산은 이 캄차카 화산군에 있는 활화산으로 성층 화산이며, 이 화산은 용암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 러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산이 어제 11월 2일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화산 폭발과 이 지진 발생은 대부분 일본의 대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과 이 도미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캄차카 반도는 불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불안감을 높이는 것은 최근 불의 고리 지역의 지진과 화산 폭발 지역들과 2016년 일본에서 발생한 바로 그 큐슈 구마모토 대지진과의 매우 비슷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2016년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 때의 당시의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2월 6일
대만 남부에서 6.4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이 두부 아파트를 비롯해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되면서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 섬 북서쪽에서 각각 5.7과 6.2 규모의 지진이 일어서 섬을 덮쳤습니다. 또한 알래스카 아트카에서 규모 6.0,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쪽 연안의 우스티 캄차츠크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남부 민다나오 섬 해안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는 규모 6.4에서 6.9에 이르는 강진이 5차례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재 2022년과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어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와 7.3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현지 시간 같은 날 남미 에콰도르의 해안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2022년 현재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10월 17일과 18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 바다인 이 대만에서 규모 6이 넘는 지진으로 열차가 탈선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여서 최소 2명이 사망하였고, 하루 뒤인 10월 21일 새벽 3시 23분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남쪽 353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한국에서도 10월 19일 저녁에 울산 동쪽 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일 뒤인 이 10월 29일 토요일에는 오전에는 한국 충청북도 괴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은 2016년과 이듬해 경주와 울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기 때문에 일본과 브레고리 지역이 지진과 화산 폭발 상황을 우리는 24시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왜 100년 만에 갑자기 돌고래들이 브레고리에서 천여마리가 죽고, 일본의 니시노시마와 러시아의 화산들, 그리고 바누아투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브레고리 해저에서 무언가 큰 사건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후지산 폭발이 가까워져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